정부가 서귀포 문섬 주변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일관성 없이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은 제주해양보호구역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근처 방파제에서 400억 원 규모의 해양 레저 체험 센터가 건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해양 레저 체험 센터를 해양 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로 전환해 연구와 교육장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.